고삼진우. 네, 좋습니다. 아, 고삼진우. 고삼진우, 네. 막 궁금했던 것들 막 물어봐도 돼? 네. Sure. 처음 방송을 딱 켰잖아. 네. 처음 딱 켰을 때 한 두세 명 볼 때 있었잖아. 엄마, 아빠. 아, 그 형까지? 형까지 세 명. 그때랑 지금 한 300분이 보시잖아. 네. 확실히 달라? 일단 채팅도 공부할 때도 채팅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 막 올라오면서 하니까 좀 채팅 신경 쓰는 게 있고 소통 방송할 때 아무래도 댓글을 못 읽어요. 엄청 빨리 올라와가지고 그러면 그런 거 막 한 세 분이서 할 때는 공부하면서 그냥 아무 신경 안 썼는데 300분이 보시니까 막 왠지 뭐 채점도 좀 더 섹시하게 하고 싶고 막 그런 거 좀 의식되는 거 별로 없어? 솔직히 아니, 조금? 막 그냥 와 공부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 뭐 진돌이 진순이 뭐 찐찐 찐찐 분들께서도 보시면서 희열을 느끼실 거야. 아, 처음에는 그렇게 확 오르진 않았잖아. 네. 그 처음에 오르다가 갑자기 이제 오르게 됐는데 네. 그때 좀 오를 때 너의 심정 그런 거 있어? 그냥 뭐지 싶었죠. 하루에 막 1000명씩 막 느니까 이렇게 영상을 잘 만들었나? 이렇게 오르게 된 약간 노하우 이런 거 있잖아. 계기가 됐을 법한 거? 내 생각에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갑자기 오른 것 같다. 너 생각에? 일단 제 생각에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일단 시간표 옆에 있잖아요. 4시 반에 일어나서 지금 10시까지 하는데 옛날 11시까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. 사람들이 그거 보자마자 와 얘는 뭐 하는 놈이지? 이런 생각하면서 막 공부 자극을 엄청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. 그래서 구독하신 분도 많을 것 같고 그걸 보고 그리고 또 일단 영상 제 브이로그도 현주에 신경 엄청 쓰거든요. 저희 엄마 유튜브도 했었잖아요. 엄청 깔끔하게 영상 만들려고 브이로그도 그렇게 찍고 있어가지고 영상 보시고 되게 영상이 깔끔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영상미 가고 있다가 갑자기 팔팔팔 하는 거야 너가. 이거 듣고 이거였어? 네. 아. 딱 봤죠? 제가 이거 딱 알고 이만했어요. 누가 봤으면 사전에 짠 줄 알겠다. 부모님이 이제 또 유튜브를 또 하시잖아. 근데 딱 슬 넘었을 때. 아 엄마 넘었을 때요? 실제 반응은 어떠셨는지. 진짜로 배 아파하셨는데요? 진짜로? 네. 아 진짜로? 아 엄청 견제해요. 형이 딱 너고 한창 할 때 라이브 방송 있어. 그럼 형이 맨날 가가지고 진우 화이팅 이렇게 댓글한 거 알지? 형한테 봤지? 네 봤어요. 이게 접니다. 아 그래서 보고 있는데 딴 데 나갔다가 진우 아직도 하고 있네 하고 한 시간 있다 들어오면은 몇십 명이 늘어나 있었어. 얘 봐라? 이러고 새로 고치면 또 눌러봤다? 그러니까 누르니까 세 명이 또 올라가 있더라. 아 저 구독자에 한 10분의 1만 딱 이렇게 온다면 많이 구독해주세요. 아유 감사합니다. 힐링 공부하고 힐링할 때 딱 노래 한 곡 들으면 그렇지 좋잖아요. 그렇지 빨리 더 해봐. 아 잠깐 이거 그러면 이제 유튜브 하기 전과 구독자 수 몇 분이지? 한 15,000 네. 지금의 확실하게 달라진 부분. 연락이 너무 많이 와요. 아, 연락이? DM, 인스타 DM. 아, 인스타 DM. 그리고 좀 초반일 때는 완전 댓글도 막 다 달아줬거든요. 하트으로. 근데 지금은 읽기도 좀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. 아, 읽기도 힘들고. 조금씩 읽긴 한데 그런 게 있고 또. 길거리 가다가 오늘 농대에서 몇 분 알아봐 주셔가지고 오 진짜로? 오늘 무민 차에 두고 왔다. 무민 선물도 받았는데 인형. 무민 선물 주신 분 네. 세연님 안녕. 고삼치는다 이래. 그냥 그런 식으로. 진짜? 치신 분도 있고 혹시 이러면서 어제 그랬어요. 그래 고삼의 아이콘이자 유튜브에 고삼만 쳐도 고삼진으로 나온다라는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. 멋있다. 고3인데 이런 거 하고 있는 사람 어딨어요. 자, 그러다가 또 공부 안 되면 바로 유튜버로 전화. 그래도. 각 잡고 있어요. 그래. 스파르타! 이 유튜브로 하고 싶은 목표라든가. 목표? 더 하고 싶, 이루고 싶은 거나 뭐 그런 거 혹시 있으면은. 유튜브로 그냥 제 인생 살짝 담고 싶은데. 일기같이 저의 일생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. 그치. 나중에 대학 가서도 이렇게 살고 있고 그런 거 찍고 일단 목표는 일단 지금은 실버 버튼 받는 거. 실버 버튼 키워드 10만 분이신가? 네, 10만... 찐찐분들 이제 힘내주셔야겠네요. 실버 버튼을 받으면 공약 같은 거 있나요? 공약? 실버 버튼 받는다고 공약이요? 네. 공약? 아 맞다. 팬미팅 해달라는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. 팬미팅? 10만 명 넘으면 하겠습니다. 오 그러셨죠? 10만 분이 넘으시면 팬미팅 하신답니다. 아, 야, 좋다. 공약 걸자. 이 영상을 보셔서 찐찐분들도 보실 테고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진우 노래 잘한다. 아, 멋있다. 찐찐분들 그래서 주제에 맞춰 주인의 페이지가 1000이 되잖아. 구독자 수. 아, 구독자 수. 만약에 구독자 수 1000이 되면은 이 영상이 뜬 이후로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돼서 그 1000명부터 커뮤니티 쓸 수 있잖아. 그죠? 쓰면은 너 수능 보잖아.
네. 수능이 제일 중요하지. 그죠. 너 수능 보는 곳에 형이 가서 기타 들고 응원할게. 잠깐만. 근데 전주야? 대박. 전주 아니지? 전주예요. 전주야? 말했습니다. 간다. 뭐든 못해. 기타 들고 전주 버스 타고 차 타고 내려간다. 렌트해가지고 160 달려가지고. 여러분 구독자가 1000분 안 되면 저 방송 접겠습니다. 빨리 구독 누르세요. 나는 나 접을래 그냥 여러분. 우리가 노래를 할 거잖아요. 그러면은 내가 음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혹시 뭐 그런 거 있어요? 뭐 어렸을 때 피아노 쳤거나 기타를 쳤거나. 어? 피아노 3년? 기타도 한 2년 배웠는데. 2년이? 다 닦아먹었는데? 오 쉣! 야 된 거야! 봤죠? 아 잠깐만 너가 여기 젖혀버리면 나 이거 채널 어떡하냐. 노래를 이제 불러야 되는데. 네. 어떤 노래를 찐찐 구독자분들과 줄쟁이 박세진 구독자분들께 선사를 해주실 건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. 정승환다는 것 같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. 정승환! 정승환의 눈사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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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들으면 다 알아요. 아 그쵸. 솔직히 띵곡이죠 그거. 앞에 인트로 들으면 바로 알죠. 맞아요. 만약에 딱 듣고 좀 이제 이 노래도 해주세요 이 노래도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. 그러면은 라이브 방송 때 무반주로 할 의향이 있는지. 라이브요? 라이브에서 무반주로. 어이 그건 뭐지? 공부합시다 여러분. 스파타! 그러면 이제 노래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. 드리고 싶은 말씀? 네. 우리 윤재형 박세주인님 구독자 여러분 저 노래 무진장 못하니까 그려느니 하고 봐주시고요.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줘요. 여기 전주 갑니다. 공부하다 힘들 때 노래 한 번씩 들으러 와요. 힐링됩니다. 어우 근데 진짜 전주 가는 거 아니야? 수익을 받았어. 그럼 제일 먼저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거. 제일 하고 싶은 저 돈 모아야 되는데. 아 모아야 된다. 20대 때 BMW 미니 타는 게 제 로망이라서. 찐찐이 한번 들으셨죠? BMW 탄대요. 그러면은 이제 네, 뭐 혹시 남자친구가 된다면은 뭐 BMW를 태워줄 수. BMW 차 뭐 차를 사겠다. 네. 멋있다.